여기 뭐 펜션 같은 건가 봐. 정수기도 없고, 컵만 있고. 뭐뭐 있는지 싹 봐놔야 될것 같긴 해. 응, 방 켰어. 뷰 자체는 너무 좋다. 씨발, 존나 귀찮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역광 지리네, 이거. 방에 불을 켜볼까? 한번 켜봐봐. 아니, 이걸 보여주고 싶어. 이게 다야? 이게 모든 걸다킨 거야? 2시간 후에 킨다면서 왜 이제 키냐고? 일찍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일찍 도착을 했고, 일단 컵을 여기 앉자. 여기 가지고 왔어. 가방 뭐고? 내려놔라, 가방. 백 자랑하네. 아, 싼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딱 좋아. 살짝 뒤로 가니까 너, 지금 약간 좀 그, 개 좋은데? 괜찮은데?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좀, 저, 병신짓을 했어요. 욕하지도 좋아요. 셀카봉을 안 갖고 왔어요, 씨발. 그래서, 아, 근데, 도착하니까, 여기가, 뭐 없어. 뭐가 너무 없어. 뭐, 마실 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밖에 나가서, 술이랑, 이런 것들 좀 사오려고. 지금, 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뭘 시켜가지고, 술 먹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요. 예. 여기 지금 숙소입니다. 네. 셀카봉 사오려고, 안 그래도. 그, 장 봐오면서. 바이크는 저기 바로 밑에 있어요. 예. 아니, 좀 이따가. 일단, 여기서 먹을 술을 사다 놓고, 여기가 배달 같은 게다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은 나중에 시키면 될것 같고, 일단은 내가 실수를 했어. 셀카봉을 내가 못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가서, 다이소에서, 그거를 사와야 돼. 예. 문유유진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발이방송 중에 미모가 역대급이네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쁘대. 아니에요. 오는데 진짜 힘들었지?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한게 없어가지고 안 힘들었는데. 오빠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존나 힘들었어. 아까 안 힘들었대, 왜? 힘들다고. 장난이야. 하나도 안 힘들었어. 뒤에 이제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자주 하다 보니까 존나 편하더라. 일단 여기 숙소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일단 좀 봐야 돼. 보고 나서 여러분들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숙소 지립니다. 예, 숙소 개야무져요. 예, 잘 잡았어. 안 덥냐고? 별로 안 더워. 에어컨 지금 틀어놨어. 여기 주변에 일단 배달의 민족 한번 싹 보고. 다이소 들렸다 올 거예요. 택시 타고. 글씨 잘 보이니? 너눈 괜찮아? 네, 보여요. 좀 가까이 오니까 좋다. 썸네일이 좀 가까이 오는 게 좋으니까 의자를 좀 땡기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몇 호였지? 303? 문유 유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까이 유지마 눈부셔. 여기 부근에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왕자님 오셨습니까? 나이젤 어서 와. 하이. 지금 딱 6시네. 확실히 해가 길어져가지고 6시 같지가 않아, 맞지? 저녁이란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지. 여기저기 뭐, 여기 되게 시킬 것도 많네. 많고, 주변에 편의점 있는지 그것도 봐야겠다. 네, 저 BJ입니다. BJ 소미입니다. 반갑다.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게이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냐고요? 뭐 먹지? 왜 이렇게 빠개는 거야? 아, 저 아픈 거 같다고? 나안 아파. 얘들아, 일도 안 아픈데. 마라탕 잘 먹게 생겼다고? 제가 좀 어두운 데 있어서 그래요. 흑인 귀신 같은. 흑인 귀신 뭔지 알아요? 알죠? 어, 방송에서 봤어? 네. 야, 얘 은근히 그. 은근히가 아니라 오빠 팬이라고요. 아, 진짜 내팬 맞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소미 존나 귀엽지 않냐? 맞지? 얘 코스님 맞아. 흑인 티라노 귀신을 알아. 좀 특이한 거지. 형, 가면 사진 채카코지님이 찍어줘라고 별풍선 하는데, 10개를 야, 선물했습니다. 저기, 요정도 너 코트 어디냐? 넣고 쥐어짜 보실 수 있나요? 코트 사랑행아, 문어 발효 너 튀김, 남자 강릉이야? 발효소에서 갈릭 소스, 너 나오나무 여기 좀, 저, 셀카봉 좀 사오면 안 되냐? 어? 튀김. 야, 셀카봉만 조달 좀 해줘라. 나 그럼 진짜 너무, 너무 고마울 듯. 셀카봉 좀 사줘. 우리 셀카봉 들고 밖에 나가서 좀, 저기 좀 하게, 방송 좀 하게. 여기, 에바지? 너 아니지? 너 저기, 강릉 아니지? 어, 뭐라고? 돈 주나? 아, 돈 주지, 사랑행아. 사랑행 너 어디 사는데? 어딘데? 말해봐봐. 원복동 개인은 여러분들, 걔는 저기 양평사는 애고, 여기는 강릉이야. 아, 진짜 강릉 살아? 여기 강릉 무슨 동이냐면, 너가 어디를 가서 셀카봉을 사면 되냐면, 다이소 강릉 다이소 강릉 포남점 거기로 가서 5,000원짜리 셀카봉 하나만 사다 줘. 진짜로. 저. 사 줘. 어, 이것도 알아? 강릉 포남점. 해줘. 입을 왜 가리냐고? 아, 나 지금 입이 너무 텁텁해서 나 이빨 좀 닦고 올게. 소미야, 진행 좀 하고 있어 봐. 아, 네. 일말을 혼자 놔두고 그 방송을 못하겠다니까? 그래. 이빨 좀 닦고 올게. 네. 강릉 포남점, 저기 그 다이소로 온대. 강릉 포남점. 아이린 닮았다.
아. 닮았다 소리 많이 듣는데. 눈했어요. 아, 이제 소미가 이제 입이 트였네. 아까 집에서 진짜 존나 숨 막혔는데, 씨발. 방송을 키니까 더 편한 것 응? 같아요. 방송 키니까 더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 것 아까 방송 키고 있을 때왜 그렇게 했어? 같아요. 그러게요. 그땐 너무 떨렸었대, 소미가. 네. 코토가 실물 영접하고 떨려가지고. 22살이요. 그 뭐지? 소미라고 치면은 나올 텐데. 방송국. 찬이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트 배 만져보니까 어땠냐, 소미네이야. 코트 배 만져보니까 어땠냐? 안안 만졌어. 만져봤어요. 바이크 탈때배 잡는 거 아니야. 타지마, 그러면은. 손잡이가 따로 있어, 비슷한 사람은. 종이 한번 주실래? 아니면 밑에 있는 거. 나 진짜 너한테 맡기고 샤워하고 올 테니까 방송 좀 잘하고 있어요. 응? 저요? 응. 그 정도 시간은 못 저기 해? 너 BJ 아니야? 해볼게요. 금방 끝나. 뷰 보여달라고. 굴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사랑의 기회가 위치 응, 그런 어디냐고 거 괜찮아. 물어봤어. 뷰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혼자서 방송 계속 하고 있어. 네. 그거, 그러니까, 응. 옆에 버튼 안 누르게 조심하고. 네. 아, 근데 여기 진짜 뷰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생각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성분 코트형 실물 어때요? 실물도 군화발로 짓밟힌 찌그러진 납작 예쁘죠, 마늘코 진짜. 있나요? 콧대가 신생아 수준 아닌가요? 통유리야, 맞아. 통유리라서 진짜 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방송감 뒤지게 없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학부인가 봐요. 저 소미 그 받침 없이요. 받침 없이 소미. 코안 했는데, 성형? 눈만 했어요. 쌍꺼풀. 찬이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쩌 닮았다고요? 어디가? 뭐래? 아, 브라는 잘 쳐도 예쁘긴 하네, 확실히. 키는 아, 160? 예. 그쵸, 손나은 닮았죠. 오토바이 타보니까 아니 죄송해요. 아니 손나은 닮았다고 채팅창에. 네, 채팅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내가 닮았다고 했구나. 아까 코트 오빠
닮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 손나온 닮았다니까 욕 뒤지게 쳐먹었어요. 아니 긴장해가지고 한숨 이제 안 쉴게요. 네. 아니 패드립까진 아니고. 네. 카리나 닮았다고요? 네. 그 소리도 좀 방송에서 많이 들었어요. 나락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아니 내가 닮았다고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요? 혹시 네? 바지 좀 이쁘게 대놓으세요. 바지요? 예, 빨리 대놓으세요.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호감 하시냐? 버리고 소감으로 갈아탔습니다. 귀엽다. 빨리 바지. 아니 뭘또 냄새를 맡아요. 아이고 바지 존나 크네. 크긴 커요. 네. 차디에게 텐트만 별풍선 하대.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지가 텐트만 하대. 커튼이냐? 코트 바지 존나 크다. 큐 큐, 큐, 표대기.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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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대기냐? 실물도 배 존나 커 보이냐고요? 아니 생각보다 체격이 작으신데? 아니 방송에서 볼 때는 너 약간 이렇게 좀 비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 좀 체격이 커 보였는데 아, 입 벌고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아 진짠데 제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으신데? 진짜 야망 빼라고요? 코트랑 사귈 수 있다 없다 막말해. 네, 넘어가. 넘어가자. 네, 코트 오빠는 진짜 팬으로서, 네, 하디쇼 이미 3개월 연속 좋아하는 거고. 구독 중입니다. 제일 재밌게 본 방송. 제일 재밌는 방송이 코트 오빠 거예요, 진짜. 저는 다른 BJ들 건안 보거든요. 근데 코트 오빠 방송만 이렇게 챙겨봐요, 진짜로. 아니, 볼 방송이 솔직히 없어, 진짜. 찌개를 좋아해. 라디오보드 원풀이지 진짜. 오빠 방송 켜놓고 막 이렇게 그냥 다른 일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금방 가요. 사귈 순 없지만 재미는 있어. 저 토크온 안 하는데요?
더 집어넣으라고요? 알겠어요? 아, 눈썹이 이게 그 헬멧 벗다가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 좀 그럴까요? 평소에 제가 모바일로 할 때는 그래도 한 80? 몇 명? 80다리? 그 정도 되고 캠방송으로 할 때는 10다리 정도. 연예인, 아, 연예인급 아니죠, 절대. 나 연예인급이었으면 텔레비전에 나오겠죠. 아이돌을 했겠지, 연예인급이었으면. 아, 이거 교정이요. 교정하기 전에도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약간 좀 삐뚤빼뚤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쓰여가지고, 예. 네. 하기 전에도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입냄새 나냐고요? 똑같았지. 호텔 나이젤님이 별풍선 열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그만 쩝쩝거리라고 좀 쩝쩝 알겠어요. 거려라 전나것을 이내. 네. 아, 또 쩝쩝거렸어. 아. 제 버릇이 있는데 혀 내미는 거 하고 그리고 말끝마다 막 이게 버릇이에요. 좀 머리 만지는 거 하고 이거 좀 고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혀 내밀어 달라고요? 공짜로? 코치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쁘니까 괜찮다 몇 게이야. 시에 도착했냐고? 제가 한 30분 전? 네, 30분 전에 한것 같아요, 도착. 불방 끼고 있네. 아, 근데 자꾸 막그올 때부터 막 자꾸 방구 말았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건지. 네. 어쩌라고.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호영신문고 훔쳐보면 맞잖아요. 500개. 불확방 그래. 그래서 막너 있을 때, 어? 막그 방구 껴도 괜찮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찬이일님이 그래가지고.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발 좀, 네, 자제해달라고. 저 진짜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대로 코트 버리고 집에 가자. 70만 원 팬트림과 뭔가 가입할게. 에이. 거짓말. 진짜 아니잖아요. 강퇴당했네. 자라 닮았다고요? 자라? 자라 닮았다뇨. 아, 근데 여기서 팬트리 얘기는 이제 좀안 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잘 알아요. 그 매니저분. 흐미?
그분인가? 네.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포순이가 아니군요. 방귀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래요? 아, 님이나 네, 실컷 하세요. 네. 그래요. 한숨 안 쉴게요, 이제. 제가 코트님 방송 자주 보다 보니까 말투도 닮아가고 있어. 첫인상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아니 어떻게 해야 재밌는 건데 아니 업태는 거 인정하는데요 아 그러면 님들이 방송 하세요 아니 제가 어쩔 수 없어 학고는 학고인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네 제가 그 MBTI도 INFP라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CFP예요 CFP 솔직하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네. 그래, 편하게 해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재밌게 편하게 볼수 있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긴장을 한 상태로 방송을 해야지 네, 잘 되더라고요. 네. 방송하기 싫냐고? 아니 아니 재밌는데? 근데 코트님 방이 워낙에 그 채팅 그 수위가 좀 매운맛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해하죠. 오늘은 좀 착한 편 같은데? 그, 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스윗 한남이네요? 11시에 진짜들 온다고? 11시에. 아니, 스윗 한남이 왜요? 아, 한남이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야, 시끄러워. 아, 이 새끼. 아니, 방 자리 뜬지몇분 됐다고. 한남이니 뭐 이딴 소리를 해. 미쳤나 봐, 얘. 아, 씨, 나 웬만하면 진짜 샤워할 때는 그래도 그냥 방송 신경 안 쓰고 좀 씻으면 씻는데 좀 아니 집중하고 올라 그랬더니, 편하게 아, 나 이봐, 빨리 이거. 씻고 오세요 다 씻었어, 임마. 아 그래요? 너무 빨리 씻어요 빨리 씻지, 그럼. 야, 내가 니한테 맡겨놓고, 어? 늦게 씻고 와? 물타기 존나 잘 나가면서? 아, 씨, 이거를. 내가 좀 바꿔볼까? 하고. 야, 그나저나 셀카 한번 사다 준다는 친구 진짜, 야, 너 어디 할 거야? 야, 너 그걸 줘라고. 바지겠어?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 볼려나 너 제명까지 시 볼려나. 왜? 뭐라고? 뭐가? 뭐라? 못 들었어. 아씨, 나 너무 존나 안 돼. 원복 경기. 아니, 원복 경기는 걔는 저기 양평 살고, 여기 지금 강릉 사는 친구가 한명 있다 그랬는데, 걔가 저기 한대, 여러분들. 너도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괜찮네. 안 써도 되겠네.
그래, 씻는 게 오히려 그풀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맞지? 곤돌 이도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써 왔었는데 나 아무거나 거치가 사갈 게가 아니란 마. 야야야야, 놀러 와봐. 코트 사랑행아, 너 저기 그 5단 그 5천원짜리 다이소 그 저기 있어. 5천원짜리 다이소 그 셀카봉 있거든? 그거를 사와야 돼. 내 위치? 가만 있어봐. 너 아직 출발 안 했지? 소미야, 그냥 우리가 나갈까? 시키지 말고? 그게 빠를 것 같아. 그지? 응. 야, 너 오지 마. 머리만 말리고 나간다. 오지 마. 오지 마. 우리가 가서 사올게, 그냥. 술도 사오고, 해야 돼. 근데 담바와야 되니까. 담바야 되니까. 저감도. 아니야, 제가 아직 출발 안 했어, 여러분들. 소미 이쁘지? 얘 진짜 이쁘게 생겼다니까? 뭘 봐? 섹시한 척해요. 어? 아니 머리 말리는데 되게 뭔가 의식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말 같던 들어봤어. 섹시한 척 하는 거래, 나한테. 그치 않아요? 머리 떼야지. 오케이, 양말 신고. 아, 이 새끼 한숨 존나 쉬네, 진짜. 존나 할게 없네. 아, 이거 한숨 왜 쉬는 거야, 진짜? 지금도 한숨 쉬면은 싸대기 때리고 그래, 진짜. 여자를 때리면 그건 뭐나 좆대라는 거야? 그냥 너가 이렇게 하고 네 머리 쾅 때려. 그럴게요. 한번 때려봐. 뭐요? 아, 지금부터. 이 정도 이렇게. 귀엽네. 좋다 좋다. 양말 신고 가도록. 데이트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지? 생닭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터지는 거 아니겠지? 진짜 못났다. 김숙 닮아가지고 저 찌그러진 마늘코 쥐어짜 90내 갈릭소스 나올 듯. 나 신발에 부츠 저거 쇼부츠 신고 왔는데 양말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저 쇼부츠 신고 존나 병신 같을 것 같은데. 일단 가나? 뭐 어쩔 수 없어. 신경 왔어요. 펑펑펑 이러네. 아, 이거 와이파이 없나? 여기 와이파이.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 왜 여기 잘 방송 잘 되다가 갑자기 데이터가 확 끊기네? 여기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거안 적혀 있나? 가만 있어봐. 프론트. 됐다 잘 됐어. 잘 됐네. 빚이 없는데 빚 있냐? TAP 가져왔어요. 아, 빚좀 갖고 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김치만두 얼굴 치워 쌍시옷 봐라. 이게 빚이야? 잘 어울린다. 머리 귀여운데? 봐. 오, 좋다, 이거. 팔고.
큰 거예요. 비 좋네. 네. 괜찮은데? 잘 비서죠. 괜찮은데? 됐어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머리가 저기 기는 중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됐다. 오케이. 나가볼까?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좀 편해졌나 보다 이제 반말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좋아 좋아. 아 차라리 반말해. 그게 나. 방송할 때 오히려 그게 낫지. 택시 부르게 뒤에 핸드폰 줘 봐봐. 근데 뒤에. 그 얘가 나 커피 사줬어 여러분들. 양만장에서. 왜 왜? 윤갈비. 윤갈비. 오해야 그거. 뭐가 오해요? 오해야. 오늘 네? 들켰구만. 오늘 뭐 말해봐. 네? 오늘 뭐 말해봐. 들켰다고. 오늘 들켰다고? 네. 윤갈빈이라는 거를? 네. 왜? 언니 방송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 너한테 커피 사달라 그래서? 야 내가 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양만장을 갔어. 가가지고 거기 그 던킨도넛 있고 뭐 그러잖아. 사? 그 옆에 화장실 있어. 나 진짜 존나 똥마렸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아 나 화장실 가겠다 하고 야 화장실 갔다 나와서 던킨도넛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너 마시고 싶은 거랑 해가지고 시켜놔. 내가 계산할게. 그랬어. 근데 쥐가 다 계산해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주문할 때 계산하지. 네, 그쵸. 아니 내가 노린 거 그런 건 아니고 야 내가 뭐 그 뭐 만 원, 만 원도 안 되는 그거 갖다 내가 지금 하겠냐.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제가 해낼 수 있죠. 아 진짜? 네. 브랜드 빼야겠다. 애인경 바로 써주고요. 애인경. 아니 소미가 얘가 그래도 이제 깡따구가 있더라. 힘들 법한데 힘들다는데 이제 하나도 안 하고 야 괜찮아 소미야 괜찮아 중간에 두 번이나 쉬고 왔단 말이야. 양만장에서 한번 쉬고 중간에 한번 또 저기 뭐야 농사 짓는데 되게 풍경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 그거 잠깐 쉬면서 담배한테 피려고 쉬고 그랬는데 얘가 그래도 안 힘드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오히려 오빠가 더 힘들죠 그러더라고. 이거 좀 괜찮아 보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소미에 대해서. 얘는 겁나 착하고 순하고 그런데 뭐 엔터라는 의욕이 있고 뭐 없고 그 엔터 절대 아니야. 얘는 엔터 아니더라고. 나 다 막 엔터라 뭐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엔터인 줄 알고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래. 네 못하게 그냥. 진짜로 착해 애가. 용 이상형 박강호. 나한테 너 이상형 나래매. 아니. 아 누가 그런 말했어요? 아 그래? 상관없어 근데. 네 이상형이 뭐 박강호고 윤태훈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어디서 교육받았니? 똑같이 얘기하나 보다. 너 교육받았구나. 다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미드아 카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진짜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햇박도 위쪽에서 찍으면 리을 이응 여신일 때 해명해. 지코맨 방송에서 내 얘기 절대 안 했지? 했어요. 진짜? 진짜. 뭐라고? BJ 누구 좋아하냐고. 네, 그랬을 때 포토 오빠라고. 이거는 아 다음 합방을 위한 그 초석. 다음 합방을 위한 초석. 그래놓고 나한테 쪽지 보내기. 다음 합방을 위한 초석 플러스 나한테 쪽지 보내기. 인정? 너 인정? 아니에요. 다음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비즈니 누구예요? 다음 징검다리 누구? 남순. 아니야 농담. 진짜 농담? 네. 아 괜찮아 얘기해도 괜찮아. 아 근데 얘 내 방송 많이 보긴 본데. 근데 얘한테 진정성을 바라지 마. 인프필해잖아. 정신병자래잖아. 인프필해잖아 지가. 인프필가 원래 이런 건가 보네.
진정성 1도 없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약간 그런 느낌. 오늘 프레임 쉽게 잡혔다고. 갑자기 한타 오네. 이상형이 나라고 내가 비분에 들었었거든. 근데 난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않아. 괜찮아. 나가자. 택시 불러서 나가도록 넘어가. 합시다. 움직이자 슬슬. 해지기 전에. 택시 부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 오지 마. 강릉 사는 친구야. 우리 그냥 택시 타고 갈 거야. 아니, 씨발. 바이크 타고 10분 거리인데 택시 타니까 8,100원? 와, 이거 에반데. 개바 아님, 여러분들? 원래 이런가? 갑시다. 갑시다. 너, 미안한데, 나 담배 좀 챙겨주면 안 돼, 너가? 라이터랑, 나 주머니 뭐 들어간 거 싫어해가지고. 미안하다잉? 그것만 좀 챙겨줘라. 이거 안 입어도 돼? 안 입어도 돼. 그래.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감아서 가지고 가자. 근데 싼데 어디 갔노? 저기 주머니 혹시 있냐? 봐봐, 주머니 있냐? 있어, 담배? 그만 챙겨갖고 와잉. 여러분, 일단은 다이소에서 저기 사는 동안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게스트 주머니로 써버리기? 뭐 어때? 방송 잘하든가? 방송 잘해, 근데. 근데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 내가 보여줄게. 우리 시선대로 보여줄게. 이런 것도 있어. 괜찮네. 잠깐만. 카드키 갖고 왔어야 됐어. 야, 너문 제대로 안 닫았으면 좋을 뻔했대. 카드키 챙기고. 처음 와본 척 하네. 존나 귀엽네. 처음 와본 척 지린다. 아, 카드키라는 게 있어요? 몰랐어요. 엘베 타고 내려가자. 가자. 택시 왔다. 와, 너무 좋다. 맞지? 카카오 맞죠? 카카오. 카카오. 기사님. 오케이. 확인. 와, 저 파도 치는 거 봐. 이따 보여줄게, 여러분들. 일단은.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님, 죄송한데, 뭐, 라디오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 되게 많이 놀러 왔네요, 강릉에. 네? 그런가 봐요. 예, 강릉 택시 맞죠? 예. 야무지네. 아니, 강릉은 언제 와도 이렇게 좋아요? 영화도 촬영하고. 코너링이 훌륭하시네.
기사님 저녁 늦게까지도 하나요? 택시 부르면은? 어. 노래방 가려면은 기사님 인터넷 방송 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혼자 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 그래요? 하시고요. 예. 아 기사님 안 찍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방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사님? 가까운 노래방. 여기 있네요. 아. 기사님 말 시키는 거 싫어하시는 거. 혼자 방송할 수 없으니까 같이 방송하시죠.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터졌다 안 터졌다 이러는데? 또 이러네? 데이터가? 괜찮아 여러분들? 잘 나와요? 잘 나와. 여기가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아. 여기 무슨 호텔? 겁나 큰 호텔 있고 여기 무슨 호야? 경포?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가 좀 터져요. 여기 와이파이가 아 와이파이래. 데이터가 좀 안 터지는 것 같아. 아 여기 경포호수구나. 여기 경포대구나. 아하. 뷰가 진짜 오면서 깜짝 놀랐어. 이거 봐 여러분들. 하, 강릉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노을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네. 아 여러분 뭐 별점 테러란 이건 기사님 귀찮으실 수도 있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기사님 또 기사님을 찍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기사님 안 찍었어요. 진짜 안 찍었습니다 기사님. 어 또 이러네. 어 됐다 됐다. 아니, 나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아니,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다시 소미 찍어야겠다. 할 것은. 나 근데 바이크 여러분들 바이크 저 신발을 신고 왔는데 나 지금 반바지 이렇게 이런 저 부츠 신고 왔어. 슬리퍼를 안 챙겼어. 소미야. 네? 여행 저 강원도로는 처음 와보는 거지? 네, 오빠랑 처음 와봐요. 오빠랑 처음 와봐요라는 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와본 적 있다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 강원도 자체를 처음 오는 것 같아 보면은? 네. 아 진짜? 네. 강원도 올 일이 근데 사실 뭐 없긴 하지. 같이 올 사람도 없고. 같이 올 사람도 없고? 네. 근데 나랑 왔잖니 그래서. 네 그래서 좋아요. 아까 입냄새 안 되네. 존나 역겹네. 아니 소미야 내가 원래 입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까 커피 마셨잖니 그지? 네, 네. 그리고 저 뭐야 아침에 이빨 닦았어 분명히 닦았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는 입냄새 안 났었어. 근데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입이 또 텁텁한 상태에서 물도 안 마신 상태에서 수분 보충도 안 하고 또 와가지고 입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딱 입을 막고 그랬잖아.
근데 굳이 그거를 입냄새 난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너는 입냄새 안 나는 줄 알아? 야, 넌 안 나긴 해 솔직히. 그쵸. 백태제고 야무지게 하는데. 어 재수 없어. 나도 해, 나도 해. 집에 다 있어. 아니 왜 해명이 아니라 그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실 거야 여러분들. 에?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은 냄새 나죠. 어. 아니 거리가 좀 있다. 8,000원 나올만 하네. 아 근데 여러분 강릉 택시 진짜 좋네요. 빨리 오고 지리를 잘 아셔가지고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릉 택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소미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따가 술 먹방 할 때 의체 난다고 또 나름대로 또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그냥 방송할 때 입을 옷 준비해 와라 그랬는데 뭐 나름 그래서 뭐 옷 안 갈아입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 밖에서 못 입는 옷이래. 아 그래서 와 그래? 어떤 옷을 가지고 왔길래?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성분 옆모습이 단두형에 납작하네요. 코트형 수준의 안면방파당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옷이냐고요? 어떤 옷인지 다들 궁금해 하시네. 아 근데 그 나중에 아 네 나중에 깜짝 그 이벤트로 소미가 마음 먹고 왔구나. 진짜 아니 근데 소미는 저 뭐 눕방 하면서 그 저 뭐 모바일 방송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시청자 수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모바일만 그렇게 나와요. 모바일 몇 명 보지 평소? 모바일로 한 80몇 명? 80몇 명? 네, 나머지네. 3,000짜리 찍은 적 있어요. 모바일로? 네. 야, 그게 네 인생 최대 업적이네. 네, 그렇죠. 진짜.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시청자 수 많이 찍는 게 좋아? 별풍선 많이 받는 게 좋아? 별풍? 별풍선이지. 그렇죠. 그래. 확실하네. 아니 근데 시청자 수도 많이 찍는 게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캠들한테는. 네. 유동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는 돈 많고 안 유명한 게 최고인 것 같아. 인정. 진짜로. 네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여기 다 아 여기 있구나. 아유 기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축제 하니까 남들 편에 가서 바로 축제 찍으시면 얘기거리가 많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갑자기 친절해졌다. 이건 별점 얘기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어? 사진 어디서 왔어? 너 사랑행이야? 아니면 거의 다 왔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너가 너 이거 너 네 차 타고 온 거야? 아 진짜로? 어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아, 야, 너 네 차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얘기 좀 너 그거 찍고 있어. 너 그거 찍고 있어. 하나, 둘, 강릉 어디서 너? 아, 진짜? 네. 여기 가까워? 야, 여기 그 저 뭐야 노래방 몇 시까지 열어? 노래방 코너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이 동네가 시내인 거야? 아, 시내는 저쪽으로 나가요. 아, 진짜? 오케이. 거기 시내로 나가려면 무슨 동으로 얘기해야 돼? 음악동. 음악동? 음악동이나 인당동. 약간 술 파는 노래방. 좀 괜찮은데 무선 마이크 있고 약간 그런 폭발 보인다고. 택지로 가야지. 택지? 네. 택지 중코 앞에서 세워달라고. 택지 중코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택지 중코. 오케이 알겠어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뭐야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피고식 할 때 그냥 30분 걸렸어. 30분 걸렸어. 아 그래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뭐 어때? 야, 이거 만족합니다. 에 그래 봐. 에? 야, 고맙다. 네, 들어가.
아, 존나 고맙네. 역시. 셀카봉 어딨노? 셀카봉 찾자. 셀카봉 어딨어요? 어, 여기 있다는데? 5단. 5단 셀카봉. 어, 여기 있다. 어? 야, 그거 좋아 보이는데? 가장 튼튼하고 좀 그래 보이는 걸로 골라보자. 너의 감을 믿을게. 차단. 아니,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차단. 이거? 네. 요게 딱딱딱. 어, 나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이건 근데 필라면은 9개를 펴야 되네. 저건 어때?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건 어때?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다.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스틸 삼각대? 요거야. 어, 스틸 삼각대로 가자. 어, 이거는 9개를 펴야 돼. 요거야, 요거. 그렇지. 요거야, 요거. 요걸로 가자, 요걸로.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저는 딱히 없는데. 필요한 거 없고? 나 슬리퍼 하나 사자. 나 지금 신발이, 여러분들. 신발이래. 소미야, 좀 들어봐봐. 어, 어딨나? 슬리퍼? 밖에다 신고 다니는 슬리퍼가 필요한데? 오, 여기 있다. 삼선. 삼선 좋네. 어, 에버라스트? 오,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어, 에버라스트. 어, 좋아, 좋아. 요거 하나 하고. 다른 거는 필요 없을 듯? 야, 우리 마스크도 좀 하고 다니자. 흘렀잖아. 8개. 큰 건가? 어. 오케이. 아, 지금 마스크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2,000원이요. 정리 있으세요? 네. 이것도 올려놔. 멤버십 앱을 보여주시거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알고 싶어. 결제 중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멤버십 앱에 전자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교환 환불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맞아요. 어, 나 음료수 먹고 싶어. 뭐 마실래? 나는 마테차 꺼내줘. 넌 됐어? 아, 됐구나. 이것도 좀 계산해 주시겠어요? 적립 있으세요? 없어요. 15,500원 나오셨습니다. 필요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봉투 있어요? 봉투에다가 좀 담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걸로 해야 되나? 100원 없냐? 100원이요? 어. 혼자 없는 거. 잠시만요. 주시면 되세요. 네, 100원도 계산이 되는구나. 네. 결제 중입니다. 영수증 필요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연 환불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살 거 다 샀네. 야, 아까 걔한테 태워다 달라고 그럴 거 그랬다. 그러네. 야, 사랑행아, 다시 오면 안 돼? 다시 와서 우리 좀 태워주면 안 돼? 사랑행아, 우리 좀 태워줘. 태워줘. 사랑행아, 나 좀 태워줘. 우리 좀 태워줘. 야, 일단은 그거 까가지고, 그거 끼자. 셀카봉 끼자. 응. 아이, 술은 옆에 편의점에서 사면 돼. 굳이 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어. 어, 기다리래. 오케이. 다시 와, 사랑행아. 어. 조립해봐라. 여자가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안녕하세요.